펀드스트라트에서 나온 2024년 전망의 그한 음. 장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이15% 그러니까 1년에 15% 오르고 난 다음에 아그 어, 다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950년 이후로 어, 15% 그러니까 전해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어, 24년 전망이니까. 어, 올해 15%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 그게 그 1950년 이후로 이제 28번 있었는데 어, 긍정적인 경우는 2 0번 나머지 이제 부정적이죠. 대신 어, 그 다음에 10% 이상 오른 경우가 14번, 그래서 어, 50%죠. 50 확률이 이제 10% 10% 이상 올라갈 확률이 이제 50%. 그다음에 15% 이상 올라간 게 아홉 번이라서 어 32번입니다. 그러니까 총 토탈은 71%로 내년에 이제 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다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여기서 보는 아 어, 여기 10%를 걸고 그 5,10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제. 5100을, 예, 요 기준, 요것도 이제 근거로 들더라고요. 음, 어쨌든 내년에 뭐 좋다니까. 근데 끝에가, 끝에 결과가 좋은 거지 중간 과정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 이것도 긍정적인데, 어, 내년 대선에서 지금 그 현재, 어, 이, 보시면은 사이클상, 거의 같은 구간에 왔다. 어쨌든 가는 과정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이게 평균, 지난 그 남색이 평균 움직임인데, 4년 동안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마지막 4년차까지의 어, 근데 이제 어, 요거는 이번에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여기 3년째 가는 과정은 달랐지만, 어쨌든 거의 끝에는 비슷하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크게 이렇게 벗어나겠냐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뭐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좀더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가 막그 앞서고 뭐 거의 <laughs> 그쪽이 될요 지금. 예, 네, 될 가능성이 없다기도 음. 음, 하고 그 전쟁 두 개의 전쟁을 그 수행을 하면서 양방으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기 당한테도 욕 먹고 그 공화당한테도 욕 먹고 음. 서로 이제 그 전쟁 두 개의 전쟁에서 이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강한 그 미국을 또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게 대면 <laughs> 말이 많은데 네. 다시 트럼프가 당선된다 상당히 좀 의아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이제 미국인의 시뭐그 시각 뭐 이런 느낌에는 이게 음. 약간 강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어. 4년 동안 이 지번, 어. 이번 4년 동안 어. 어쨌든 그그 그 누가 되든 그 어떤 국제적인 그런 정치나 이런 거는 그냥 해나가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 음. 대통령 당시도 뭐아그사 혼자 이제 이슈가 많이 될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간 건 아닌데 네네네 하여튼 미국이 이제 제차 강한 사람을 네.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본인도 음. 본인 본인도 독재자 한번 하루만 해봤으면 좋겠다고 뭐 음. <laughs> 그게 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음. 예 선거 내년에 이제 어떤 움직임도 또 중요해지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그 S&P 500 내에서 그러니까 RSI가 지금 70이 넘어가면 그 과매수잖아요. 오버워치 그렇죠, 아, 이런 종목이 지금 30%가 넘었는데, 어, 이럴 때도, 어, 결국에는, 어, 올랐다. 음. 그 그러니까 지금 그, 이 30%가 넘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전체 18번 있었습니다. 18회가 있었고요. 어, 결국 12개월 후에, 어, 한, 번, 한 번, 한번 빼고는 전부 어, 수익률이 좋았다. 어, 다만, 이제, 이때는 2018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을 때고요. 아 어,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어, 지금 3개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예예. 예, 예. 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어, 2023년은 그그시건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기 3개월이니까 어, 빠졌다가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수익률이 많이 높진 않아요. 음. 혹시, 음 예, 11월 많이 올라지면 그 앞에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3개월이.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음,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과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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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평균 한 12%니까, 못해도 앞서 봤던 10%, 그, 펀드스트라트 이제 10%, 얘는 12%, 비슷, 비슷합니다. 중간급도 10%. 음. 내년에 대부분 한10% 정도를 다들 그냥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기대, 기대는 전부 한, 그래도 한 10%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그 지난주 일자리 나왔잖아요. 네네, 맞죠. 일자리 나온 거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그 프레드에 가 보시면 아그두 번째 잡이죠. 그 세컨도리 잡 숫자가 그니까 포함해서 그풀 잡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두두개 두, 두개 잡을 두개 이상 가지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잡이 늘어난 거에도 그~ 일자리 증가를 그~ 그니까 어~ 기여했다 그러나요 그게 이제 의료 헬스케어하고 정부 정부고용하고 레저 그~ 접객 그니까 러 아~ 헬스케어는 어디 쪽인지 모르지만 그~ 레저나 접객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단가가 낮은 거 아닙니까 이쪽은 또 일인 그~ 파트타임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게 1년 내내 이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높은 게 사립교육 쪽에 고용이 어,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현재 그 이, 이러한 데이터가 보면은, 어, 노동시장이 그 상당히 강력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인, 미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관적인 이유가, 이게 잡을 너무, 여러 개를 잡아야 이제 유지를 하니까, 음, 네. 그런 게좀 상반된 그런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잡을 여러 개 잡는 것도 참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음. 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은 엄청 강해, 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 이런 뒷모습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금리 인하는 지금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1분기에 해서 막 여러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럴 그쪽에 이제 가능성 베팅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연준이 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앞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번 실수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한번 일시적이라고 어, 대응하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아 어, 늦었지 않습니까, 그죠? 대응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그놓는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 완전히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어, 경기 침체를 초래를 연준이 시킬 수도 있다. 어,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타이밍이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뒤로 밀리거나. 너무 빨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은데, 어, 아마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오, <laughs> 과거에도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다들 이거죠. 이, 이게 저번에 이렇게 그 대응 자체가 느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응이 빠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12월을 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그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선제 대응 같은 거는 좀 없을 것 같고, 어. 후행하는 데도 좀 빨리 후행, 좀 빨리 대응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 그래서 리세션에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이 리세션과... 어, 이, S&P 500. 리세션 있을 땐 당연히 주식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이게 뭐, 이 논리, 여기 에 차트가 말해주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그냥, 네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였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겪은 사람은 아마 거의 초주금이거든요, 여기. 이게 네. 지수는 이렇지만 어, 이게 지금 보시면 뭐한 한 20년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2000그 이때 걸려가지고 종목 개인 투자 지수는 살아날 수 있지만 종목은 이 중간에 또 없어진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그거까지도 감안해서 좀잘 보시긴 해야 돼요 어 언제든지 이제 장기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뭐 힘들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어그 구간이 지나면은 결국 주가는 S SM...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오름에도 불구하고, 어, 이건 이제, 그, 좀잘 선택의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현재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고, 어,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오랜 시간, 시간이 얼마나 그,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어,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어, 그래도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그, 선택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 지수를, 지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결국에는, 어, 200%까지 올라갈 거다. 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2030, 뭐 40년 가까이 되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내야 되는. 아. 예. 어, 이게 네. 이렇게 이 정도로 그 가게끔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 은데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어, 결국,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지금 그 1,080억 달러. 그러니까 오늘 그 1,080억 달러. 3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를 발행하고요. 내일은 네. 단기 국채로 2,130억 달러를 발행해요. 음.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어그 어, 그 어떤 때보다 그러니까 2020년에도 이제 어, 가장 크게 발행을 했었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음. 근데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넘어서는 거죠. 이거. 음. 발행이 지금 넘어서는 구간이고 어다 보니까 결국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지금 그래서 이제 금리도 아마 어, 이제 하락하는 속도가 둔화되면서 이제 좀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제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오래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이, 오늘인가 입찰이죠? 국채 입찰. 오늘하고, 예, 네, 오늘하고 내일. 아, 오늘하고 내일. 오늘은 네. 이제 장기채 위주고요. 음. 뭐 단기체 3년도 있지만, 내일이, 내일은 뭐단기채라서큰 의미 많지는 않지만, 음. 그러니까 오늘 요런 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금리가 얼른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중요하죠. 네.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어, 이, 벤코브 아메리카의 불베어 인디케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5를 넘지 않았다. 이 중간이죠. 이게 5. 어, 이게 5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스트림 뿔은 아니, 아니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니까 러 지수가 지금 고점을 넘어서서 막, 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 아직까지 어이 중간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어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어 이거는 그 최근에 이제 뭐 신용카드 이야기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약간 꺾이긴 했어요 살짝 꺾이긴 했는데 이 가처분 소득 대비 신용카드 빚이거든요 요게 이제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만 가처분 소득도, 어, 늘어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게 두달 연속 감소했는데, 어, 6.3%입니다. 이게 지금, 어, 2008년 그, 2008년 때 보시면 여기가 이제 9.5. 그 다음에 팬데믹 때가 6.5거든요. 이게 이제, 어, 최소한 6.5 넘어가면은, 어, 아주 위험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 하긴 해야 되겠죠. 지금 6.3입니다. 옛날엔 최, 그때는, 이때는 뭐, 9점 몇이, 어, 빚잔치, 빚, 으로 빚이 엄청 많은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늘어난 거죠, 그죠? 음. 이 빚이 늘어, 늘어났다기보다, 분모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 빠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이건 전체 통계잖아요, 전체. 네네. 전체 통계인데, 그러면은, 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들의 구매력은 반토막 났습니다. 52.62%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까 올라가면서, 구매력이 확 떨어지죠. 딱, 그러니까, 돈값이 반토막 난거 아닙니까? 달러 값이. 음, 그렇죠. 네, 사는데 구매력이 떨어졌고, 어, 그 반대로, S&P 500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에, 76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 그래도 그 S&P500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입니다. 어, 그거 해서 764%. 그러니까 연으로 해서 연간 이제 7% 이상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앞선 거죠. 그렇죠? 음, 네. 예, 예, 앞서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 어쨌든 현금으로 뭔가 해결하면 안 되고 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그, 인플레이션, 뭐, 디, 인플레이션 시대에 못 살아남는 거죠. 나중에 남는 게 없게 되기 때문에, 꼭 음.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 이제 기업 이야기로 넘어와서, 어, 2023년은, 어, LLM 이었어요. 그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는데, 내년부터 그렇죠. 이제, 아, SLM, 요 어,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어, 스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매개변수나 이런 게 되게 작은 거. 그래서 음. 특화된 곳에 어 고, 그쪽에서만 훈련을 받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거가 이제 많이 늘어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모델링해서 그걸 그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많은 그 부가적인 게나오게 때문에 나올 텐데 어, 일단 SLM이라는 것이 나온다. 나올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쪽으로 더그 어, 세분화되게 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어올카 2라는 거 예, 지금 이게 뭐냐면 GPT 4에서 생성된 또 저번에도 한번이야기했지만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이제 AI가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실질 데이터가 아니고 이걸로 그렇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매개변수도 어, 7비밖에안 돼요. 70억 개. 그래서, 이, 게 상당히 낮은, 요런 걸로 지금, 에,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그, 코파일럿 프라이스 포인트라고 해서, 이 코파일럿이 그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를, 자기들 한66% 아, 생산성을 향상할 거로 보는데, 어, 지금 뭐, 전문가들은 한 70에서 80, 좀더 높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그 좀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어 지금 그 코파일럿이 2026년 기준으로 이제 그 바트남 EPS 쪽에 약 100억 달러를 기여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높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현재 그 해저 그 쪽에 E3, E5 라이선스 고객의 50%가 이 코파일럿을 구매할 것으로서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테슬라,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인데, 어, 뭐, 그 지난주에 그 숏, 그 번스타인의 숏 테슬라를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가장 그,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가장 큰 거는 미래 실적이었어요. 어, 결국에는, 어, 차를 많이 못팔 거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팔려면은 네. 가격을 낮춰야 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 그 이펙트는 맞죠. 2024년에, 어, 그 실적 추정치는 1년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올 초에 보면은, 어, 2024년 EPS를 6.92달러로 예상했는데, 3.93으로 떨어졌거든요. 현재. 어, 내년 그 EPS가. 이게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 이게 지금 EPS는 마이너스 43인데, 주가는 45%가 올라왔어요. 반대로. 그, 그러니까 NDX보다 지금, 더 높게 올라온 건 사실이죠. 요건 그러니까 팩트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러면은 이렇기 때문에 어 뒤에 이제 그어 이게 내년에 어 소위 말하는 판매량이랑 마진을 올릴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도 내년에 올라갈 거라 보는 거는 어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3 하이랜드랑 이칠천0백 달러짜리 그 전기차 세액공제 그다음에 이만 오천 달러짜리 저가 차세대 차량 이게 어 내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뭐죠 그그 그, 그 모델을 뭐라 그럽니까 먼저 보여주는 거 사, 시범 그걸 뭐라 그러죠 컨셉카 컨셉카는 아, 컨셉카? 네. 컨셉카는 나오지 않을까 내년 말 정도에 뭐 음. 그렇게 근데 못 나오면 이제 내일. 25년에 되면은 조금 밀리긴 하는데, 일단 뭐, 요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것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24년 3월 3분기 되면은 그래도 20%. 그니까 20%가 중요한 거죠. 오토그로스 마진에 20%를 회복하냐, 못하냐가 큰데, 어, 그래도 이제 내년 되면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긍정적인 쪽이에요. 근데 이제 뭐, 어 어디가 맞을지는 아직까지 모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 일단 그이 지금 보시면은 올해 초에 이제 EPS가 높게 나왔을 때는 어 포워드 P/R이 20배 미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신두 배로 올라버렸어요 아 예순 두 배로 그 그러니까 예순 두 배는 지난 3년 PE의 중간 값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이 주가가 상승하려면 결국 이 예의를 낮추, 낮추, 낮추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어, 결국에는 그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배송량이 늘어나야 되고, 오토 그로스 마진이 아까 봤듯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판매량이 올라가서 그로스 마진이, 어, 아, 근데 이제 그런 논리인데 안 좋은 쪽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도 판매량을 올리려면, 너희 이거 떨어뜨려야 된다,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그니까, 마진을 유지하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편 음. 쪽에서는 그래도 안정화 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 아직 예상을 보시면, 배송량, 그, 이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니까, 요게 이제 안 떨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전체 의견은 이쪽이 더 가깝죠. 이쪽보다는 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음, 주가가 만약 뭐 어, 어떻게 되냐, 어, 그거는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테슬라 자체가 가격이 어중간 하잖아요. 상기도 뭐하고, 만약 200뭐그 밑으로 이렇게 200 근처에 있으면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 강하게 매수를 하라고 하겠지만 아직은 좀 가격대가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지금 240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현재 봐서는 가격을 좀 적, 좀 싸게 살려면 은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어, 그 다음, 그, 하나 볼게 뭐냐면, 어, AI 헬스팟이라는 게 새로 생긴답니다. 그니까, 러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그 내년부터 가장 주목받는 곳이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인데 여기 음. 지금 헬스팟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런게 이제 공공기관, 뭐 쇼핑몰, 체육관에 들어간대요. 지금 3개 정도 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구독 서비스, 아니, 멤버십인데 99달러를 매달 내면 여기 들어가서 어 원격 의료를 하거나 컨시, 컨시어지 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음. 어 그다음 스스로 이제 헬스케어 클리닉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방적이든 뭐 정기 방문을 해서 뭐 생체 인식 센그 신체 스캔도 하고요, DNA 염기설 분석도 해주고 뭐 고혈압, 심장 질환, 심장 질환 검사도 해준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결과를 이제 검토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늘어나게 되면 어 지금 AI가 이제 하는 쪽에 헬스케어 쪽 이쪽이 좀 많이 내년에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